진짜 많이 물어보신 거. 얼굴 나오지 않고 유튜브 하는 법. 그냥 아예 정리를 해봤어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정리를 해봤어요. 첫 번째 가면 쓰기. 그래서 우마라고 엄청 유명한 100만 유튜버인데 가면 쓰고 약간 엽기적인 그런 거 먹는 유튜버가 있어요. 그분도 이제 퍼스널 브랜딩 굉장히 잘 됐고, 귀고음이라고 가면 쓰고 전자제품 리뷰하는 분 계시고요. 또 사막여우라고 잘못된 마케팅이라든가 그런 잘못된 정보를 찍어서 알려주시는 분들도 계세요. 다 가면 쓰고 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몸이라든가 손만 나오기. 산화구라고 3D펜으로 이렇게 하시는 분 아신가요? 3D펜으로 되게 신기한 공예를 만드는 거예요. 그분이 엄청나게 잘 됐고, 그분이 파는 물품은 3D펜을 팔아요. 자기가 그 쇼핑몰을 만들어서. 그 다음에 살림이라든가 요리라든가 공구를 하는데 손만 나오는 유튜버들. 이분들 보통은 자기가 직접 팔아요. 그리고 세 번째는 후면 카메라 전략인데요. 30대 자영업자라는 또 유명한 유튜버가 있어요. 그래서 후면 카메라 전략이 뭐냐면은 여기 핸드폰이 있으면은 전면 카메라가 있고 후면 카메라가 있잖아요. 전면으로 찍으면 내가 나오는 거죠. 후면 카메라로만 찍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찍지만 다른 사람만 나온다는 거예요. 어떤 다큐멘터리라든가 인터뷰 형식처럼요. 그다음 애니메이션 제작하는데 이 엄청 유명한 장삐쭈라든가 사물궁이 같은 사람이 있죠. 장삐쭈나 사물궁이 두분다 재능도 뛰어나신 분들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분들은 엄청 고가의 그런 광고 영상을 찍어두기로 한다든가. 아니면은 사물궁이 같이 정보를 알려주시는 분들은 국가기관이랑 같이 협업을 해서 뭐뭐뭐 알려주기 이런 거를 돈 받고 만드시더라고요. 그다음 다른 영상을 따와서 그거를 재편집, 음성을 다시 입히는 게 있어요. 요거를 좀뭐 속된 말로 하지만 이 유튜브에서 통용되는 말로 짜집기 유튜브라고 해요. 짜집기. 남의 거를 갖다가 짜집는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 부분도 외국에서 퍼온 영상 같은 경우는 그렇게 큰 문제가 되지는 않고, 아니면 출처를 표기를 잘 하고 쓰고 일단은 그렇게 하는 게 있고요. 이 유튜브 읽어주는 남자라는 분은 그런 식으로 콘텐츠를 만드는 분이에요. 또 알간지라고 AR 캐릭터를 해가지고 영어를 알려주는 분들이 계셨는데요. 이분도 음성 변조도 되어 있고 AR 캐릭터를 사용해가지고 퍼스널 브랜딩 하신 분이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제가 요거에 대해서 리서치를 해봤더니 원룸 만들기라는 채널, 살림톡이라는 채널, 보통 사람을 위한 운동 채널, 요것들은 다 채널 이름이에요. 그리고 많고 많은 국뽕 채널들이 있어요. 국뽕이라고 이건 나이 드신 분들이 좀 많이 보는 편인데 그런 것들이 있어요. 되게 자극적인 말도 안 되는 문구, 뭐 히딩크가 한국 이민을 온다. 무슨 그런 말도 안 되는 거를 하긴 하지만은 이 조회수가 많이 나와요. 짜집기 채널인데.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있어요.